적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그런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일명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대화방에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이번에 배우 차태현 씨와 개그맨 김준호 씨에게 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야말로 휴대전화 대화방이 정 씨와 친한 연예인들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희룡 국장님. 네. 아니, 정준영 씨 휴대전화 대화방에서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가 수백만 원대의 내기 골프를 했다. 이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또 파장이 일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진영 씨와 승리 씨가 나눴던 단톡방이 연예인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데요. 정준영 씨 그 대화 내용 중에 2016년 7월 1일 날 오고 간 내용입니다. 거기에 네.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가 내기 골프를 한 내용이 오고 갔는데요. 차태현 씨가 225만 원. 김준호 씨가 260만 원. 그러면 거의 5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아시다시피 골프는 4명이 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심풀이로 지금 이분들은 지금 재미삼아 했다고 그러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0만 원 정도 누군가 잃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라면은 타당 10만 원짜리 정도 했을 텐데요. 이건 완벽한 도박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주고받은 저렇게 오고 간 카톡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차태현 씨는 이 논란이 불거지자 모든 방송을 하차하겠다 밝혔죠. 그렇습니다. 차태현 씨 정말 참 좋은 이미지로 95년에 데뷔했습니다. 네. 지금 KBS 1박 2일에 지금 출연하다가 지금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황이고 네.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한다고 그랬는데 KBS 출신이고요. 네. 24년간 방송하면서 특별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첫사랑과 결혼을 했고 최근에 육아를 하는 모습, 착한 남편, 좋은 아빠의 모습 그리고 어떤 스킬들도 없었던 아주 모범적인 연예인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 또 정준영 씨 카톡방 한 방으로 또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그래서 모든 연예인들이 여기에 등장되는 연예인들이 다 논란의 대상이긴 하지만 차태현 네. 씨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 매티들 반응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차태현 씨도 차태현 씨지만 오히려 일부에서는 차태현 씨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이 좀 있어요. 근데 김준호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렇죠. 비난 여론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때 도박으로 논란이 됐는데 네.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거죠. 맞습니다. 김준호 씨 아주 인기 정상에 서 있었던 2009년, 꼭 10년 전이죠. 네. 당시에 도박 논란으로 하차했고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지금 지나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연루되지 않을 걸로 다들 예상을 했는데 네. 3년 전에 주고받은 저런 내용, 저런 행동을 했던 게 이제 드러나서 다시 한번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법적으로 한번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차태현 씨. 네. 이 도박이 혐의가 되나요? 네. 법적으로? 도박과 일시 오락의 정도를 좀 구분하는 건데 글쎄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이거를 단순 딱 도박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 저는 사실 조금 좀 의문이 되긴 해요. 왜냐면 이 도박이라는 게 결국 이제 판돈의 크기 같은 거를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어떤 치는 사람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치게 된 경위, 장소 이런 것들로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인들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도박 내기 골프를 해외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캐디도 알아보고 앞팀 뒷팀 다 알아보는 공개된 오픈대 국내 골프장에서 했다. 그런데 260만 원씩 따고 나중에 다 돌려줬다는 거. 네. 그리고 차태현 씨하고 지에 있던 경제력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거를 도박이라고 딱 단정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사실 좀 살펴보는 많다고 봐요. 아, 법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뭐 무리를 일으켜서 방송을 하차하고 윤리적인 부분 이것만 차치하더라도 법적으로 이게 도박인가 아니면 일시 오락으로 무죄인가라는 거는 저는 조금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정준영 씨의 이 황금폰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차태현 씨, 김준호 씨를 거쳐서 지금 1박 2일 자체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이 시청자들의 원성이 네.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KBS에서 지금 정준영 씨가 문제되면서 일단 1박 2일 자체를 제작을 그러니까 중단한 상태였죠. 네, 그렇죠. 중단한 상태였고요. 중단을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은 폐지해라. 네. 아, 정준영 씨만으로도 이미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아, 중단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그 사이 뭐 MC몽 고위 발치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출연했던 네, 연예인들이요. 그렇습니다. 지난 12년간 방송하면서 뭐 굉장히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 출연자들의 문제, 더군다나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한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만에 네. 검증 없이 다시 출연시켰다는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들끓었는데 네. 또다시 지금 차태현, 김준호 씨의 도박, 내기 도박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국민청원에는 한 20여 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태현 씨라든가 몇몇 사람에 대한 동경 여론도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논란이 많은 프로그램은 사실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재명 차장 그런데 예. 지금 이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럽 버닝썬 대표가요. 이문호 씨죠? 예. 아, 이문호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승리를 비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승리 대화방 내용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죄인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을 다 끌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논란에. 이 사안의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감각하다. 이 정도로 생각이 그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요? 본질을 모르는 거죠. 아마 뭐 그렇죠. 많은 단톡방들이 다 이제 갖고 있고 거기에 뭐 1심 야동도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남자들이 뭐 킥킥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거지만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정준영 씨가 몰래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올리고 마치 자기가 여성을 전리품처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피해 여성들이 10명 가까이 될 때까지 아무도 문제를 하지 않았다.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네. 이 씨가 마치 지금 이것을 뭐 장난처럼 뭐 성폭행하는 것도 장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너무 무감각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버닝썬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네. 그런 버닝썬 사태한 단말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저기 이현종 의원님 네. 이번 버닝썬 사태에 등장하는 연예인들과 문제가 됐던 인물들의 해명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승리 씨도 마찬가지고요. 여성 알선, 성매매 알선, 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그냥 장난이었다. 그리고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도 아 이건 다 돌려줬고 장난이었다. 지금 이문호 씨도 또 그래요. 이거는 보통 일반 남성들이 하는 장난 같은 거다. 또 문제가 됐던 대화방에 있었던 다른 연예인들도 다 장난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다 장난이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인식과 도덕의식이 사실은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 개념이 없는 거죠.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 나이부터 사실은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네. 유명해지고 20세에 뭐 정말 수만 명이 모인 데서 다 자기를 연호하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돈을 벌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네. 내에서는 이게 당연한 듯이 또 여기도 보면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단톡방에 보면 자기와 사귀던 여성의 어떤 관계, 성관계 한 거를 버젓이 다 올려놔요. 네. 그걸 또 품평도 하고 네. 그게 어떤 면에서 자기들의 우정을 확인하는 듯한 이런 어떤 것까지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과연 지금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정말 진정으로 반성을 할까? 그런 생각 들어요. 저번에는 반성하는 척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갔다라는 그렇죠. 게 정준영 씨 아니에요?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도 보면 자기가 이제 일부러 미리 읽어주니까 그게 단톡방에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네. 서로 우스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잠시 가서 그냥 머리 숙이면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지금 사법 처리 되도록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게 과연 이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이 사람들만의 것인가라는 것이죠. 아하.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케이팝이나 이런 것 등등에 뜨면서 어려서부터 사실은 이제 소수화에 들어가서 네. 훈련을 받고 이제 나중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들이 보면 어떠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도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서로 폐쇄된 공간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당연시 되는 듯한 것들이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사건으로 해서 그냥 단발마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네. 정말 연예계 전체에 성공한 10대들의 어떤 인식 이것들처럼 확대될 것인지 그 걱정이 솔직히 많습니다.
자, 지난 14일에 이어서 어제 또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정준영 씨. 오늘 오후 경찰이 정준영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내일 법원에서 아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벌어질 예정인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경찰에서는 이미 물증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혐의를 특정했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영장 신청자 날짜는 아직 이제 경찰 신청하면 검찰과 법원에 청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영장 신청사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내일인지 모레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신청한 것은 맞아요. 그럼 검찰 아마 청구를 할 거예요 법원에. 그럼 이제 법원에 기록 도착하면 실질심사 난사가 실제 심사 날짜가 잡힐 건데 제 생각에는 내일은 좀 이루어가 모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피고인을 방어권 침범도 있으니까 어찌됐건 피의자에 어찌됐건 간에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가 확실하다고 본 거죠. 거기 우리가 언론에 공개됐던 카카오톡 영상이나 어떤 저 그 대화록, 대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경찰은 아무래도 그거보다 좀 더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영상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진술인데 일단 피해자 10명 정도 중에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한 명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는 걸 이미 보도가 됐었고 네. 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술이 확보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이 전부 다라고 가정을 해도 저는 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면 승리 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군입대 연기 신청까지도 본인이 밝혔는데 네. 승리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입대랑 상관없이 승리 씨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조사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승리 씨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봐서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그래도 없다. 그래도 승리 씨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에서 가장 지금 확실한 건 지난주 우리 목요일날 탑10에서 단독 보도했던 그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네, 여성 알선하고 여성 번호 원정 도박. 그렇죠, 원정 도박하고 그 부분이 그래도 가장 혐의점 중에서는 죄를 입증하기에 제일 좀 확실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좀 더 조사를 해봐야죠.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어떤 혐의 같은 경우는 네. 이 최근에 이제 경찰에 아마 참고인으로 그 여성을 소환해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돈 받은 적도 없고 성매매 네. 한 적도 없다. 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여성 해당 그렇죠. 여성 해당 여성이 그럴 경우는 사실 이게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것들 지금 그래서 이제 그쪽이 해명하고 있는 게 인터넷에 사진을 대충 조작해서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그런 여성들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인데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실질적으로 혐의를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네. 또 문제가요. 경찰에 제출한 것은 2016년 이후부터 사용한 전화기고요. 그 여성 알선과 원정 도박 혐의는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 측의 변호사가 최근에 이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고 또는 은닉했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도와준 거네요, 정준영 씨. 이게 사실은 정준영 씨가 처음에 이 문제와 2016년에 걸렸을 때 그랬죠. 그때 이제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서 포렌식을 맡겼는데 네. 실제 이제 검찰에 가서 무혐의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아하. 아 그거 어차피 저 없었던 걸로 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언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떠면서 보면 변호사법에 걸리거든요. 변호사 윤리에 걸려서 왜냐하면 범죄를 은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네. 됐을 경우는 변호사 자격도 정지가 되고 네. 상대 변호사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경찰 측에서는 일단 피내사자 신분으로 해서 일단 소환해서 네. 과연 그런 조언을 한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K-팝의 아이돌이 변호사가 도와주고 또 경찰 총경이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돈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한국법을 우습게 알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낄낄거리며 세상을 비웃고 있었던 셈입니다.